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7월 27일 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3주 무상증자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랩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추가 상장 공시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UNGL 같은 경우에는 75,900주 금액으로서는 약 3.6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7월 27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며 윤석열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인 모베이스 전자나 한일화학, 정원 엔시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폭염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당분간 찜통 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기 예보가 나오면서 폭염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CD나 에센테크, 파세코, 신일전자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온실가스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EU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 기한을 거쳐 2026년부터 시멘트,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품 수입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7월 16일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켰는데, 이러한 가운데 미국 집권민주당 내에서도 탄소 국경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관련주인 에코프로나 KC코트렐,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7월 27일 화요일 탁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